안녕하세요,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입니다. 시작하면서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2020년 11월 7일 오늘은 바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입니다. 지금은 뭐 낮 시간입니다만은 지난밤 오늘 자정부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파주 지역에 처음으로 개통된 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서울과 파주 지역을 잇는 여러 가지 간선도로들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많은 교통량 그리고 교통의 선형 문제 때문에 파주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으셨죠. 문산과 서울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는 파주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거점 지역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통된 서울 문산과 고속도로를 한번 차근차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산 방향에서 가장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 서울과 고양시의 경계 지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가양대교 부근인데요. 가양대교 부근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빠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문산 행신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고속도로를 진입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항철도 DMC역에서 김포공항 사이를 잇는 그런 구간을 위로 지나보내고 다시 제2자유로를 아래로 지나보내는 코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방화대교에서 이어지는 권율대로에서 갈라지는 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 시작 부분이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제가 진입해서 들어온 현천 IC 부분과 방화대교에서 나온 길과 만나는 구간이 조금 지나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 도로가 편도 3차선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인터체인지인 흥도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폴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네요. 흥도 IC는 가까운 지역이 고양시 행신지구 그리고 원흥지구 쪽이 가깝게 되겠습니다. 부근에 이케아도 있고요. 흥도 IC를 조금 지나니까 바로 고양 톨게이트가 나오는군요. 고양 톨게이트 바로 옆에는 고양 휴게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둘러보도록 하고요. 하이패스 차로가 3차로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가운데 기둥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 톨게이트를 지나서 조금 달리다 보니까 이제 지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대개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초반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그다지 많지 않고 이제 운영하면서 설치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시작하는 개통 초기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걸 보면은 과속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터널이 성리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난 뒤에 두 번째 만나는 분기점,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고향 분기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향 분기점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불렀던 100번 고속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고양시 동부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파주시 서부지역, 운정신도시나 금촌, 문산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쪽으로 진입을 하시면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동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 분기점을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사리현 나들목이 나옵니다. 사리현 나들목은 뭐 이름 그대로 고양시 사리현동 쪽으로 나가는 나들목인데요. 사실 이 나들목이 나 있는 부분은 주변에 크게 뭐 특지가 조성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떨어진 지역에 식사지구, 고양시 식사지구 특지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지구로 가시는 분들이나 식사지구에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시작했던 지점 구간 단속 구간은 사리현 IC, 사리현 나들목을 지나서 끝나게 되네요. 이제 두 번째 터널인 견달산 터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만나게 되는 나들목은 북고양 나들목, 철문 나들목입니다. 고양시 구간의 마지막 나들목이 되겠는데요. 이 나들목을 통해서 운정신도시와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정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연결도로는 개통이 되지 않았고요. 기존 도로를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야 운정신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계신 분들도 조금 돌아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운정신도시 쪽에서 고속도로를 타기에 좀 더 편리해진 구간이 북고양 IC, 북고양 나들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봉일천 같은 지역과는 북고양 IC 연결성이 좋은 편이죠. 북고양 IC를 지나면서 고속도로가 3차로에서 현재 2차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북고양 IC를 조금 지나면은 설문 졸음쉼터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전체 구간에서 휴게소는 고양 톨게이트 옆에 있는 고양 휴게소, 그리고 졸음쉼터는 설문 졸음쉼터, 이렇게 한 군데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 졸음쉼터를 지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파주시로 접어들게 되고요. 파주시 구간에 들어서서 첫 번째 나들목인 금촌 나들목이 다가옵니다.
나들목은 파주시 종합운동장 입구와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촌 지역과 가장 가까운 나들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 나들목을 지나자마자 이제 터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금촌 터널 입구에는 결빙주의 표지판이 붙어 있고요. 터널을 지나서 조금 지나온 곳에 무인 카메라 설치용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들목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은 월롱 나들목입니다. 월롱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단지 외에도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한 화물차들은 이 도로 그리고 이 IC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금촌에서 월롱 외곽을 잇는 왕복 4차로 들어와도 연결됐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월롱 IC 다음으로 나오는 곳은 산단 나들목입니다. 산단 나들목은 아까 월롱 IC 말씀드릴 때 잠깐 같이 설명을 했던 아주 월롱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월롱 산업단지로도 연결되지만은 좀 반대편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서영대학교하고 연결됩니다. 파주시에 몇 개 되지 않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 서영대학교도 연결이 되고 주변 연결도로들이 이 정도 정립 통행요금 1,45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3,350원입니다. 주변 도로들이 연결이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도 파주시 탄현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머지 구간은 편도 1차로로 완성이 되어 있네요. 구간에 또 하나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한 속도가 편도 1차로이기 때문에 시속 80km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고 제한 속도 역시 시속 50km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 탄현 문산 방향으로 빠지는 나들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바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자유로와 직결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 일단 한현 문산 쪽으로 빠졌고요. 자유로로 바로 탈 수 있는 부분을 좀 나와서도 다시 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서 자유로를 타시는 분들은 FIC를 지나 당동 IC에서 파주시 외곽 쪽 임진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왕복 4차로 국도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경기도 연천이나 파주 북부 지역 적성,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포천 쪽으로 이동하시기가 수월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으로 달려오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